달기름떡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 거 잎꽂이 아가들을 또 요 물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좀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화분은 아니고 꽂이 용도로 쓰는 주방용품 코너에서 있는 그냥 다용도 홀더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좀 심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화초를 저기다 심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애기들 화분에서 애기들을 좀 꺼내가지고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머 얘가 한 몸이 아니었네. 여기 보면 여기에서 헛 뿌리가 나와라. 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이꼬지 판에서 하나씩 덩치가 큰 애들은 제가 지금 빼고 있습니다. 아이고, 끊겼어요. 자, 요거는 해리 왓슨 같이 보입니다만은 무엇인지는 키워봐야지 압니다. 아우, 여기 이쁘다. 여기, 이 파란색이 예쁘네요. 파란색 화분에다가 요 녀석, 여기 얼굴 두 개짜리 요거 심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영양제 이거 이렇게 쓰시면 좁은 데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는 딱히 지금은 아니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거는 이 화분은 제가 진작 사놓고 여기에다가 심을 만한 마땅한 다육이가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 꼬맹이들이 커갖고 꼬맹이들을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키우는 거는 오히려 요런 애기들 키우는 게 더 맞아요. 물론 이제 진짜로 많이 묵은 묵둥이 애들도 괜찮지만 이게 왜 괜찮냐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물을 좀 빨리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꼬지판에 물구멍 안 만들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혹시나 물 많이 줘갖고 애기들 진짜 물러서 죽을까봐 입꼬지판에도 다 그 물구멍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을 안 줘서 물을 안 줘갖고 애들은 실패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물꼬지판에는 구멍을 안 뚫습니다. 한번 먹을 때 실컷 먹어라 이러면서. 와우, 벌써 심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는 제 퍼플 딜라이트를 하나 심고 싶은데 요 퍼플 딜라이트는 아직도 엄마 모주 잎이 너무 쌩쌩하게 붙어 있어요. 또 수확을 합니다. 하고 이 뿌리가 막 뜯기는 소리가 들려요. 자, 이렇게. 이 녀석은 뭐 하나가 더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이렇게 이것도 있고요. 뿌리가 어디까지 간 것인지 뿌리가 안 다치게 좀 꺼내보고 싶은데 얘도 하나 이렇게 꺼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는 묘하게 옷 자라갖고 제가 이거를 21년 5월 30일 날 적심을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이때 입꽂이 하면서 제가 퍼플 딜라이트 부자가 될까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걱정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퍼플 딜라이트 입꽂이는 거의 100%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퍼플 딜라이트가 여러분 꽤 진상이에요. 걔가 햇볕 요구량도 많고요. 사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편안하게 막 키울 만한 그런 녀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만 우려한 대로 잎꽂이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얘는 합식을 할까? 하나만 심어줘야 되겠다. 하나만 있으니까 예쁘네요. 어머, 웬일이야. 화분을 그냥 애기니까.
근데 얘가 밑에 애기가 주렁주렁 더 있긴 한데요. 과연 이 애기를 다 살려낼 수 있을까? 알츠, 얘도 또 녹는데. 이렇게 커지기 전에 빨리 독립을 시켜서 목대를 좀 짱짱하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 밑에서 크고 있는 애기들은 다 묻혔습니다. 어쩌나. 뭐, 에이! 이런. 애기들, 밑에 애기들을 포기를 해야 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요거를 어떻게든지 좀 세워보겠습니다. 얘가 쓰러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일단 세워는 봤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을까? 걱정이 되네요. 밑에 애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애기들을 좀 살짝 다 덮었어요. 모래를, 이거를 뚫고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겠습니다. 됐고요. 퍼플드라이트를 하나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네. 여기도 이게 해리와슨인지 러블리로즈인지 헷갈려요. 지금 뭐 헷갈려갖고 그냥 얘도 두개 나왔거든요. 아, 귀엽다. 완전히 얘도 콩분이긴 한데 막 어마무시한 작은 화분은 아니어서. 자, 요것도 이렇게 이 헤리아슨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잠시만요. 또 뭔가 꺼내서 분갈이를 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이왕 한 김에, 사실은 제가 요 퍼플딜라이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를 좀, 근데 여기 지금 엄마 잎이 너무 건강해서 제가 지금 떼어내지 않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자, 여기 보면은 모노케로스티. 요렇게 지금 애기들이 너무 빡빡하게 많이 있잖아요. 좀 솎아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더스티 로즈는 애기들이 지금 뒤에서 나오느라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브로치같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에.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아, 사랑스러워. 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아이를 좀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구멍이 없는 요 화분에다가 제가 요 해리와슨 삼형제를 분갈이를 했고요. 요 똥쌈바지 요 콩분에다가는 제가 요, 얘도 연봉 아니면 집시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의 집시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를 분갈이를 했는데 얘랑 많이 닮았죠? 연봉인가봐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왜 이렇게 조만조만한 애들한테 자꾸 분갈이를 해주냐고요? 그러게요. 요즘에 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힐링이 돼요.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넉하니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애기들 심어서 이렇게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 화분은요 물구멍이 없어서 저는 이게 더 물관리가 더 편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물을 좀 잘 챙겨줘야 되는데 물구멍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을 조금 천천히 줘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더 좋습니다. 이 시간 이꼬지를 키웠던 요 해리와슨을 요 집에다가 분갈이 해줬고요. 연봉, 애기 연봉도 다시 또 분갈이 해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